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이시죠? 마켓 인사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되게 그동안 왜 마켓이 안 되냐, 언제 올라오는 거냐, 문의가 많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부산 팝업도 있었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매장에 또 신상들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쁜 신상들을 예쁘게 수정해서 마켓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기간이 딜레이가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이 보이시나요? 이거? 딱 요즘처럼 아우터를 두꺼운 아우터를 입고 나가기는 싫고, 아, 그렇다고 난방에 바지만 입고 가자니 썰렁할 때 요 아이템 아직까지 다들 잘 입고 계시겠죠? 지금 보시는 이 룩은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고객님께서 이렇게 코디를 하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손님 입으신 거 그대로 제가 한번 입고 촬영을 하겠다고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정말 입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옷을 잘 입으셨다. 여기다가 니팅백을 딱 드셨더라고. 아마 그때 100분 안에 드셨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니팅백을 딱 들고 오셨는데 제가 진짜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시는 느낌 괜찮으시죠?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이 롱 셔츠가 보이시나요?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켓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하고 왜 똑똑한 아이인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으시는 느낌은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하다. 그럼 이제 우린 이걸 벗겠죠? 벗어도 이쁘죠? 보이세요? 예쁘죠? 이거는 롱 남방의 느낌에 가깝긴 하지만 주머니를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주머니. 그래서 주머니를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아우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걸 다 닫아서 이렇게도 입었지만 이거를 원피스처럼 입기에는 제 정도 되는 키는 무난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이걸 그렇다고 맨살에 입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밑에다가 바지가 됐든 레깅스가 됐든 뭐 스키니 진을 롤업 하시든 입으셔야 됩니다. 이거 맨다리로 입으시기에는 저는 좀 그건 좀 좀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임이 슬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고요. 소매들 되게 어려워 하시잖아. 저희가 아시죠? 목단에서 셔츠를 좀 사보신 분들은 이 소매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어떻게 보강을 했냐면 그냥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보통 이렇게 제가 접으라고 했잖아요. 얘를 굵게 접고 반 접으라고 뭐 그렇게 입으시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얘는 경쾌하게. 날씨가 포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매 기장을 길게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두 번 접고 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단방하게 이렇게 한 번만 접으셔도 괜찮은 기장이 나와줘요. 그러면 뭐 팔이 조금 기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간다 치더라도 어설프지 않은 게 그냥 원래 소매 기장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팔이 기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리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여기까지는 아마 덮이실걸요. 그냥 입으시면 정상적으로 요 정도.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요번에는 그냥 편하게 어떠한 연출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툭툭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라고 요번에는 요런 거 조금 디테일 신경 썼고요. 여기서 얘를 오픈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완벽한 아우터가 돼주죠. 약간 일반적인 난방보다는 받아보시면 소재가 톡톡한데? 생각보다 톡톡하다 두껍다 하실 수 있는데 청량감이 충분한 면인 소재이기 때문에 더운 소재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으라고 약간 톡톡한 소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난방보다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뒤에가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 옷이 스죠.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아우터 느낌이 강하게 나와서 일부러 저희는 이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까지 넣어서 기본적으로 농난방이긴 하지만 아우터의 느낌까지 같이 갖추라고. 제가 부산에서 팝업할 때 아시죠? 부산분들 난리 났었던 아이템. 그래서 정말 챙겨갔던 모든 수량
서울에서 내려갔던 수량까지 완판하고 왔던 게 바로 이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매장에서 넘버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요거를 마켓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고, 이번에 마켓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컬러는 이렇게요. 제가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정이랑 연한 카키색을 떨어뜨린 회색. 제가 입고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요거는 베이지에 핑크를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요런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베이지 핑크 색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피치 핑크라고 하기에는 좀더 베이지 컬러감이 조금 돌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핑크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지만 요런 핑크는 또좀 제가 애정하는 핑크. 그래서 요렇게 색 컬러를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제가 지금 입은 티셔츠는 아예 사이즈를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예요. 한66 초반대까지는 프리 입으시면 요 여유감 충분히 느끼시면서 입으실 수 있고, 힙 라인 충분히 덮는 기장. 근데 뭐 이렇게까지 내려서 입는 건 제가 그다지 선호하지 않죠. 지금도 비율적으로 이렇게 입으시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장감을 충분히 느끼시라고 기장을 크게 길이를 크게 넣은 이유가, 여름 되시면 바지 안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넣어서 입으면 이렇게 충분히 빼셨을 때 항상 아시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살 보이시지 마시라고 기장감을 좀 충분히 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시면 예쁜 티셔츠예요. 이게 지금 사진상에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얇은 슬라브. 그러니까 아주 얇은 줄 단가라. 그래서 멀리서 보셨을 때는 이게 저게 짙은 회색이야? 뭐야? 이렇게 뭐 뭐야? 땡땡이야?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얇은 선이에요. 이런 선은 사이즈가 조금 있는 분들이 입으셔도 전혀 뚱뚱해 보이거나 팽창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많이 입으시고 활용하시라고 요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플러스 사이즈 헤이니가 입. 고 라인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희 목단의 면티가 나름 유명한 이유는 기본 아이템들이 충실한 매장이다 보니까, 이 지금 면티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는 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팔꿈치가 이게 꼭뭐잘안 씻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조금 어두우신 분들 있죠? 좀 다크한 핏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안 쓰시고 입으셔도 좋고, 또 팔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살이 왜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 신경 쓰지 말고 입으시라고 기장감을 저희가 조금 내요, 일부러. 그래서 일반적인 반팔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보통. 이게 싫더라고. 그래서 팔뚝 가리면서 충분히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리고 난 팔뚝이 자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롤업을 했을 때 요게 또 별거 아니지만 포인트가 돼주거든요. 요렇게 롤업을 또 하시면 기본적인 면티에서 약간의 엣지가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는 팔뚝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팔뚝 신경 안 쓰고도 그래 뭔가 면티만 입었을 때 단조롭다 할때 분명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내려서 입었던 느낌하고 롤업을 했을 때는 어쨌든 더 경쾌한 느낌이 돼주니까요.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건 분명한 엣지가 돼준다라는 거. 지금 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선 이 바지를 소개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무난하게 입으시라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마켓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뭐냐면, 이 바지예요. 이 바지가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약간 왜 플러스 사이즈들 입으면 좋아요라고 했던 바지인데, 면바지인데, 이 바지가 소개가 올라가고 나서 정말로 문의가 폭주를 했던 아이템인데, 이거는 제가 마켓에서 무조건 풀어내야겠다라고 염두를 하고 제작했던 바지예요.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 마켓으로 아마 했었던 그 바지 디자인을 기억하시나요? 약간의 린넨 느낌이 섞여 있었던, 스판이 있었던, 그래서 7788까지도 편하게 입으셨던 고 바지랑 굉장히 비슷한 라인인데, 소재가 조금 더 톡톡한 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이렇게 입으라고 보여드리는 바지가 아니에요. 제가 기장감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애초에 제가 만드는데 의도는 사실은 롤업 바지예요.
롤업 바지인데, 사실은 키가 크신 분들은 그냥 세미 바지로 입으셔도 사실은 되게 예쁠 기장이에요. 나중에 키가 큰 친구한테 입은 착용핏을 사진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건데, 요 정도 기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입어도 이상한 기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포커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시죠? 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그러니까 허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은 77까지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평당한 느낌이 있게 여유감 있게 입으셔야 예쁠 바지니까, 사이즈는 한66 반까지. 66 반까지는 너무 예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난그 이상인데, 77이면 어떡하냐? 주문 전에 꼭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그 이상 사이즈, 그러니까 77에서 77 반까지 입을 수 있는 라지 사이즈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극소량이에요. 꼭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77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팀에서 확인하고 체형이랑 사이즈 확인한 다음에 아마 구매를 도와드릴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이 바지는 일반적인 린넨 바지가 아니고요. 이건 면바지입니다. 화이트를 입으실 때 가장 깊이 하시는 라인이 사실은 이 팬티 언더웨어를 신경 쓰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켓을 저희가 여기다 넣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팬티 라인이 지나가는 거를 감쪽같이 가려주는 것도 좋고,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톡톡한 면이기 때문에 안에 빨간 팬티, 파란 팬티만 아니시면, 뭐이 정도는, 저는 지금 스킨 색깔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킨 색깔 언더웨어 착용하시면 뭐 전혀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바지에 롤업을 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바지가 되죠. 라인이 완전 달라지죠. 이거는 거의 일자에 가까운 핏이지만 롤업을 해버리면 이건 세미 핏이 돼요. 저는 이거를 노린 거죠. 기장은 저는 키 때문에 두 번을 롤업했습니다. 경쾌한 느낌이 나죠. 막 키가 표준이신 분들은 그냥 사실은 한 번만, 제가 신발을 벗고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접으셔도 사실은 충분히 롤업 느낌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번 접으셨을 때이 느낌이 나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한 번을 접던 두 번을 접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 롤업을 했을 때 기장이 어딘가에 떨어져야 된다, 뭐 복숭아가 가려져야 된다, 복숭아 보여야 된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 정답은 없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블랙이라는 컬러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더워 보이지 않을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경쾌한 줄무늬 티셔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바지를 입으시면 더워 보이진 않고 나름의 시크한 또 분위기가 나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으실까? 가장 지금 기본적인 컬러를 입으신 거죠. 이렇게 입으시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화이트 바지를 선택해서 먼저 입어봐 드린 이유는 화이트 바지를 얼마든지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을게요. 이게 베이지 핑크 색깔이 왜 예쁘냐면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요. 다 여성스러워서 머리가 길고 머리에 뭔가 핑크빛으로 꽂아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죠. 핑크빛이지만 스타일링 자체가 매니시한 셔츠고 롱이기 때문에 시크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사실은 코디는 되게 예쁘신 거고, 마찬가지로 저는 그럼 핑크는 마음에 드는데 바지가 영 화이트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컬러를 바꿔서 입으시면 돼요. 바지는 컬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요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카키색이 한 방울 떨어뜨린 먹색. 회색이 가까운 카키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어디쯤입니다. 회색도 아닌 것이 짙은 국방색 카키도 아닌 것이 그 어딘가쯤에 있는 컬러. 그리고 이거는 블랙. 그리고 화이트. 컬러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 블랙을 입고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컬러 가면 가도 사실 이건 너무 완벽한 조화죠. 티셔츠 컬러는 뭐가 있냐? 이렇게 두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블랙하고 화이트.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화이트의 검정선인데, 똑같은 옷에 제가 티셔츠만 바꿨을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 짠! 예민하시거나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티셔츠 사이즈가 좀 바뀐 거 아니야? 맞아요. 티셔츠를 일부러 저는 한 사이즈 지금 큰걸 입었어요. 좀 전에
입었던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옷을 입을 때 너무 사이즈에 국한해서 입지 말라고. 만약에 나는 롤업을 해서 조금 루즈한 맛으로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사이즈를 라지를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사이즈, 티셔츠 사이즈는 77까지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든 거고요. 어차피 이너의 역할도 하겠지만 하나만 입으셔야 되는 계절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기장감. 그건 똑같고, 당연히 라지 사이즈는 기장감이 조금 더 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 화이트로 아까 입으시면 제가 처음에 입었던 이런 컬러. 뭔가 분위기는 있지만 은은한 것이 뭔가 좀 세련된 느낌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합이거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걸 컬러별로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그냥 정말 조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또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순 없으니까요. 정말 신중하게 컬러 잘 고민하셔가지고 칙칙한 거 싫은데 아 이런 건 너무 난 항상 입었는데 내 얼굴 피부톤에 안 맞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의외로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할 때 얼굴이 뽀얀 사람이 잘못 오히려 핑크를 선택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노르스름한 얼굴빛을 띠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저 소화를 잘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기피하지 마시라고. 화이트 바지가 나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면 이 컬러 아시죠? 블랙만큼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색깔 너무 이쁘죠? 그럼 뭐안 입어봐도 요렇게 입으셔도 되게 예쁘겠죠? 굳이 제가 안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색깔 배합 그냥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싶으면 이렇게 그러면 위에다가 핑크를 한번 입어봐드릴게요. 뭔가 보이시한 느낌에서 약간의 여성성. 하지만 매니시하고 보이시한 이 느낌은 디자인이 같이 가주는 거고, 컬러 배색은 뭐 예술이고, 이거랑 이거랑은 뭐 100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텍스처가 다 맞으니까 예쁠 수밖에 없어요. 이 조합은 예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요번에는 이렇게 딱 세트를 해드린 이유가, 이렇게만 입고 나가도 절대 욕먹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하게 입으시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 입었을 때 조금 또 재미를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청남방을 안에다가 살짝 넣어주거나 화이트 남방 살짝 넣어주거나 그 부산 편에서 제가 해드렸을 때 스타일링할 때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대표님 저 바지 색도 마음에 들고 티도 다 괜찮은데 아 위에 핑크가 영 나는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쭉쭉 입어봐 드릴게요. 톤을 같이 가는 것도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항상 말해, 톤 온 톤. 같은 카키 계열인 거예요. 회색깔, 카키. 공통된 컬러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건 뭐, 안 봐도 예쁘지 뭐. 그죠? 만약에 부산에서, 나저 색깔 샀는데 뭐지? 검정 색깔 그때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인기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마켓에서 진행하면서 블랙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겹을 한번 겹쳐볼게요. 이 정도 입으면 이거 웬만한 아우터 두께가 되죠. 보이세요? 같은 옷을 지금 겹쳤을 때 슬쩍슬쩍 보이는 이 멋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벽한 아우터 느낌이 팍 나죠. 오히려 얘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안에 거는 이거를 다 닫아주고 얘만 또 오픈해서 입어주면 얘는 되게 아우터고 안에는 원피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이에요. 옷은 정말. 짠. 아, 바지 편해 보인다. 그쵸? 바지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이거는, 만약에 의심스러워서 하나를 시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100% 이거는 두 컬러 이상, 구매하시지 않을까.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정말 대박 아이템이 돼주지 않을까. 입어보시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 대표가 뻥이 아니네. 라는 말이 아실 거예요. 그냥 정말, 왜 가끔 그런 아이템들 있어요. 강매를 해도 욕을 먹지 않겠다. 이런 건 정말 괜찮겠다 하는 아이템들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다가 핑크의 조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너무 예쁘죠. 신발이 포인트가 돼주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에 검정색을 입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근데 계절상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 텁텁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텁텁한데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하세요.
나는 그래도 블랙 저게 좋은데? 에, 블랙 입으셔도 돼요. 단, 더워 보이지 않게 발목도 조금 드러내주고, 손목도 드러내주고, 좀 시원해 보이는 실버 같은 것도 좀 착용해주시고, 이제 그 정도의 엣지를 항상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렇게. 이쁘다. 이거 이쁘네요. 이 좋아. 예쁘다. 어떡해. 나도 입으면서 고민이 된다. 근데 진짜 이거 무슨 색을 대체 어쩌란 얘기냐고, 저거. 그러시겠어, 정말. 근데, 야, 정말 얘네만 컬러 갖고 있으면, 뭐, 올 봄뿐만 아니라 장마 질때 너무 좋을 것 같고, 물이 닿아도 엄청 금방 마를 수 있는 느낌? 청량감이 딱 있고 되게 좋은데요? 해외여행 같은 거, 뭐, 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조합은 무조건 저는 개 탓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욕심내셔서 컬러 조금 구비하셔도 괜찮겠어요. 정말로. 이렇게만 입어도 사실 예쁘죠. 별거 없이. 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입고 다니겠는데? 정말 날씨가? 완전, 이건 이제 전에요. 제가 딱 입고 다니는 컬러와 제가 딱 입고 다니는 선호하는 느낌. 아, 근데 자꾸 눈이 핑크에 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봄인가? 자꾸 핑크에 눈이 가네. 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올 블랙도 예뻤겠지만 이게 되게 짙은 회색처럼 보이니까 컬러 조화가 훨씬 더 좋네요.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사이즈가 66반 이상 넘어가고 77인데 그래서 사실 화이트에 어떤 것도 부담스럽다. 화이트 티셔츠도 부담스럽고 나는 무조건 블랙에 이 티에다가 블랙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제가 팁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화이트 셔츠요. 롱 셔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때가 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영상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셔츠예요. 이렇게 화이트 셔츠를 입고 이렇게도 안 입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등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블랙 안에 화이트를 한 번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따라서 한번 입어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라고 입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켓 제품 아니에요. 화이트 롱 셔츠는 마켓 제품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입어보시는 길을 추천할게요. 그래서 블랙을 나는 올 블랙을 사겠어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블랙이 다 좋아.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 느낌을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우리 무려 7차 마켓 맞나요? 7차 마켓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예쁘게 당당하게 입으세요.